MCQ님, 완벽 수리된 물건은 없으면은 직접 만들어야 됩니다. 예. 비용과 시간을 투자해가지고 만들어야 돼요. 근데 아무래도 좀 아쉽죠. 정차를 사가지고 수리해가지고 리컨디셔닝을 하면은 좋겠지만 정차까지 정차를 해버리면은 돈이 적으니까. 예를 들어가 이거지. 내가 900알라리 한 대 완벽한 거 갖고 싶다 하면은 한 2,500만원 정도 예산을 잡아요. 저라면은. 그래서 한 300만원 정도의 서금서금한 그런 이제 중고 매물을 하나 가져다가 싹 다 벗겨가지고 이제 차대부터 해가지고 싹 다 뭐 샌드블라스트를 불건 뭘 해가지고 이제 복원을 시작하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리스토어 퀄리티가 있게끔 해주는 데는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퀄리티 있게. 근데 그 퀄리티는 리스토어는 퀄리티 해봤자 이거거든요. 전부 다 새 걸로 바꾸느냐 마느냐. 적당히 타협 들어간다 하면은 리스토어가 아니게 돼버리는 거죠 사실은. 그죠? 그거 보긴 봤습니다. 근데 가격이 그렇게 저렴한 느낌은 아니었어요. 900알라리가. 네. 그러니까 오토바이가 있죠. MCQ님. 제가 뭐 요전에도 그런 영상을 보여드렸지만 오토바이 부속을 모든 부속을 신품으로 하면은 부속값만 진짜 몇천만 나옵니다. 부속값만. 엔진 한 대분 08년식 R1000 기준으로 엔진 한 대분 완전히 그냥 엔진 케이스 볼트 하나까지 다 새 걸로 했을 때 엔진에 필요한 조립하는 데 필요한 금액이 그때 1300만원인가 1400만원 정도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그 900알라리 그러니까 모든 바이크가 GDK니 모든 바이크에 대해서 그 각 기종별로 로망이 있으시고 이제 소유욕이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저 또한 이걸 누가 사 하는데 TL 같은 경우에 저는 예전 한 10년 전에 TL을 재미있게 타보지 못하고 팔았던 그런 아쉬운 기억이 남아가지고 TL 70만원인가 60만원 주고 사가지고 2년 동안 혼자서 골방에 처박혀가 뚝딱뚝딱 해가지고 고쳐낸 거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이게 이제 굳이 구형 기종이라기보다는 이 기종에 대한 애틋한 생각이나 다른 그런 게 있으시다면 충분히 고려할 만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김민수님이 그 알라리 타다가 사고 나고 돌아가셨죠. 그 저거 뭐냐 프리스타일 그러니까 스턴트 바이크 튜닝 했는 걸로 그죠? 뭐 제가 아는 선에서는 그렇죠. 그 일단은 그 리스토어라는 게 쉽게 접근할 수는 있는데 쉽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아이 슝슝님 어서옵쇼. 쓰즈키가 거슬리면은 그래 당신이 다른 거 하나 붙여줘. 어디에다가 걸고 그럼 되잖아. 빵빵년도에 탔던 900알라리 그러시면 충분히 그러실 수도 있죠. MCQ님. 그렇죠 그렇죠. 뒤에 뭐 이것도 스즈키 이것도 스즈키 요런 거 스즈키 요런 거 요런 스즈키 고런 스즈키 스즈키 깃발요? 내가 스즈키 빠다 싶어가지고. 근데 저는 조금 변태 같은 오토바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900알라리하고 이제 몇몇 바이크들은 프론트하고 리어 휠 사이즈가 다르게 들어가는 바이크들이 있잖아요. 혼다에 보면 VFR 400 같은 경우에도 프론트 17에 리어 18인치인가 들어가고 호넷 250 같은 경우에 프론트 16인치에 리어 17인치 휠이고 900알라리도 프론트 16인치에 리어 17인치 휠이 들어가고 타이어의 선택복이 다양하지 않아가지고 저는 이런 변태류 바이크들을 그렇게 선호하진 않는데 그건 제 개인적인 생각일 뿐이고요. 아니 스파가 아닌 게 아니고 난 여전히 내 마음에는 스즈키 하고 이제 원래 스즈키 내 마음속에 스즈키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평수를 쪼매 놓아가지고 야마한테도 줬다는 거지. 내가 원래 스즈키 빠돌이였던 거는 어디를 가거나 이제 공공연하게 알릴 수 있는 그런 떳떳한 과거의 기억입니다. 여전히 내가 지금 야마하 한 대 갖고 있지만 나머지 뭐 TL하고 R1000하고 지금 내 갖고 있는 오토바이 다 스즈키인데 무슨 스즈키 좋아합니다. 저심 일지 않았습니다. 나 스즈키 타고 있다니까요. 지금은 이제 MT한테 메인 자리를 내줬지만 서브로서 세컨드로서 서브로서 다 있습니다. 스즈키들은 날 안 팔고 있잖아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안 팔기보다는 팔아도 돈이 안 돼가 못 팔고 있는 거는 안 비밀. 팔아도 대당 뭐 100만원 받을까 말까죠? 아이 이재원님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뭐 이런 거 우리 향사이언님이 주셨던 뭐 이런 거 이런 거 혼다는 뒤집어 놔야지. 혼다는 뒤집어 놔야지. 이런 거 이런 거. 아 이게 안 들어가네. 얘가 좀 좁다. 역시 혼다는 이렇게 그늘지게 뒤집어 놔야 돼. 그 이런 매물들이
근데 제가 봤을 때 전국에 몇 대가 있긴 있을 것 같은데 소장 각 들어가는 매물들은 한번 들어가면 안 나옵니다. 그 소장하셨던 분의 신상이나 뭔가의 경제적인 문제가 생겨가지고 어쩔 수 없이 내놓는 거 아니고서는 이런 물건들은, 그리고 소문이 다 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또 그런 콜렉터들 손에 먼저 넘어가지 저희 같은 일반인 손에 떨어질 일이 없을 거예요, 아마. MCQ님, 이말 해도 되나? MCQ님, 기분 나쁘시라는 의미로는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변태네. MT-01을. 아이 참, MT-01. 어? 이건 진짜, 와, 나는 한 입만 캐고 싶은 찬데, 이거는. 진짜. 미친 불봤다. 1800GT V트윈. 좋지. 좋아, 좋아. 이런 거, 어? 여기 지압, 택시 기사님들, 쓰는 거 있잖아요. 염주 같은 거, 그거 시트 딱 깔아놓고, 핸들도 올록볼록한 거 달아놓고 타면은, 전신 안마기, 수리 관리 다 끝난 오토바이는 집에 거실에다가 갖다 놓고 싶어요, 저도. 수리해야 되는 건 게러지에 두지만, 다 완료되는 애들은, 실내 공간 같이 공유하고 싶은 생각도 듭니다, 저는. 제가 변태인가? 오토바이 센터 사장 아닙니다. 피자집 하다가 지금 피자집은 접고 배달 대행을 지금 하면서 근근히 먹고 살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손이 좀 저거 해가지고 일도 지금 쉬고 있는 중이네요. 쥐뿔도 없어요. 별거 없습니다. 단지 오토바이 만지는 거 이런 거 좋아해가지고 취미로 일을 했었던 사람입니다. 예. 취미요, 취미. 내가 하고 싶어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다 보니까 궁금하고 이러니까 뭐 혼자서 찾아보고 파보고 이러니까 이래 된 거고, 오토바이 타는 거는 선수였던 사람하고 오토바이를 같이 타면서 배웠어요. 선수만큼은 못 탑니다. 그냥 일반인이에요, 일반인. 근데 사고 나지 않게끔 재밌게 탈수 있다고는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 말로는. 잘은 못 하지만 에이, 재호님, 제가 근데 초이놀이 봤을 때 약간 움찔했는데, 초이놀이는 이거예요. 초이놀이는 스왑해서 타야 됩니다. 이거 기존 순정 엔진은 떼내 삘이고, 여 보면은 빅스쿠터 엔진 올라간 초이놀이도 있는데, 거의 뭐, 빅스쿠터 엔진에다가 초이놀이 차대를 얹어놨다, 요런 느낌? 예, 이게 엔진 형상이나 이런 거는 생긴 게 CT 엔진이랑 비슷한 느낌이잖아요. CT 엔진 얹어도 될것 같아. 떼고 매뉴얼로 바꾸는 거지. CT 엔진 얹어서 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니죠. MT-01은 VMAX 엔진 아닙니다. 이거는 2기통 1670이네. VMAX랑 다른 엔진입니다. OHV의 이제 4밸브. VMAX는 V4입니다. V형 4기통 엔진. 이게 소장각 잡아놓으면 무슨 수가 있더라도 품돈에 파는 그게 결국은 내가 이걸 나중에 갖고 싶더라도 더 비싼 가격을 치르고 가져와야 되는 그런 케이스가 많아서 안 파는 게 좋죠. MT-01입니다. MT-10-10 말고 01. VMAX가 구형 캐브 VMAX 초기형이 1200cc인가 그렇고요. V4. 후기형이 1700cc로 알아요. 이거는 후기형입니다. 1700 V4.